포항 북구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공개한 지열 발전 관련 국가 배상에 대한 법률 자문 보고서입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일종의 계약으로 직무집행 요건 충족이 어렵고 사전에 지진을 예측할 수 없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법령 위반과 인과관계도 인정이 어려워 국가배상 책임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침을 내린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지원은 국책연구사업으로 국가 직무집행에 해당된다며 짜맞추기식 엉터리 검토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사 연구 방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조사 연구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민가와 학교 시설 500m 인근에서 시작한 태생부터 잘못된 사업입니다. 포항 시민들은 25억 원을 들인 지진 원인 조사가 책임 규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고 낭비라고 미리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분노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를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러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게 도대체 뭔 거예요? 나쁜 말로 짜놓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 참고만을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고 정부가 조사단의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TBC 이종욱입니다.